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여야가 한 달간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해를 넘긴 지역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꼽았습니다. 여러 민생 법안들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특별법, 이것을 이번에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로 당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의 책무, 본연의 책무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전체 회의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한국당이 요청했던 공청회는 오는 6일 열립니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거치는 만큼 국방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방위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습니다. 장기 표류 중인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의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올해 첫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